드디어 키우는 할미꽃 모종에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바오세미 농원에는 할미꽃이 엄청 많은데요. 드디어 이렇게 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항상 할미꽃 모종 키우기를 하는데요. 이제 1년에 한 4,000개 정도 씨앗 뿌려서 해놓는데 한 2,000개 정도는 사라져버리는 게 나눔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 드디어 이렇게 할미꽃이 쫙쫙 피어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여기가 지금 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할미꽃을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보기보다 너무너무 이뻐요. 여기가 지금 하우스 안에는 민들레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요. 민들레도 천지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9cm 포트에 작업해놓은 할미꽃이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여기에요.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뭐 동강할미꽃도 있고 하양할미꽃도 있고 노랑할미꽃도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쭉 놨는데요. 요거 숫자를 세어보면은 한 2,000개 정도가 된답니다. 9cm포트가요. 여기 하우스에 고랑마다 다 제가 추운 밖에 있던 거를 다 잎사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한답니다. 아, 벌써 2분 영상 돌아갔다. 여기가 나의 힐링 공간 비닐하우스 안인데요. 여기에다가요, 쫙 이렇게 씨앗도 뿌리고요. 야생화, 온갖 야생화 씨앗도 다 뿌려놨더니 싹이 이렇게 싹이 싹 나기 시작합니다. 금낭아도 씨앗을 뿌렸더니 금낭아 이렇게 여기 제가 씨앗 뿌리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금낭아, 요거는 금낭아 싹이다 하고 요거는 금낭아 싹이다 하고 그랬더니 씨앗이 요렇게나 잘났답니다. 요거는 로단세 종이꽃이고요. 씨앗이 요렇게 잘났어요. 다할리아 꽃은 나나 제가 구근이로도 한 몇백 개 심어놨고 다할리아도 씨앗 뿌린 게 나기 시작한답니다. 요렇게 요쪽에는 이제 대파씨를 뿌려놨더니 예쁘게 이렇게 싹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다 고랑에도 할미꽃이에요. 할미꽃 9cm 포트에 담아져 있는 할미꽃 모종들 제가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답니다. 예쁘긴 예쁘네. 물도 주고 이쪽 파란 거는 뭘까요? 하면은 요거는 양파랍니다. 양파 장아찌 담궈 먹으면 요때 뽑아가지고 장아찌 담궈 먹으면 엄청 맛있고요. 아, 3분 영상으로 돌린다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나 3분이 후딱 지나갑니다. 하우스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와, 날씨 맑음입니다. 맑음 그 자체랍니다. 쭉 노지로 가볼까요? 노지를 가보면은 여기로다가 쪽파가 어떻게 됐나 하고 핸드폰 들고 싹샥샥샥 노지 앞으로 가면 제가 심어놓은 시금치하고 노지 시금치하고 여기가 이제 꽃을 심을 자리인데요. 와, 냉이는 아직도 그냥 천지를 지천에 깔려 있고요. 여기는 노지 시금치고요. 쫙쫙쫙쫙.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파고요. 양파가 아니라 쪽파고요. 이렇게나 잘 됐어요, 쪽파가. 와, 제가 여기 이제 있는 거는 쪽쪽쪽쪽 뽑아서 쪽파 김치도 담그고 그러는 거고요. 쪽파 종구씨로도 남기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끝!
5분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날씨는 엄청 좋아요. 끝! 영상, 오늘의 영상 끝! 5분 10초의 영상이었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이 꽃은요, 할미꽃은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키우고 직접 집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빨간색도 이쁘지만은 동강할미꽃도 이렇게 키워보니까 예쁘더라고요. 하양할미꽃도 예뻐요. 노랑할미꽃도 있는데 그 색도 또 참 예쁘고요. 그래서 이렇게